해신탕도 먹었고 삼계탕도 먹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기력이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들지. 이 느낌 뭐지? 아,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오! 저거다! 저거? 뭘까요? 보양식의 끝판왕 장어가 떴습니다. 더위에 지쳐 입맛을 잃고 기력이 약해진 요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든든한 보양이 될줄 장어탕의 맛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제주시 이도동 장어 요리 20여년을 걸어오신 사부님을 만났습니다. 어,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장어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막 힘이 나요. 그래요. 여름에는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셰프님. 그럼요. 이 더운 여름에는 장어를 드셔야 돼요. 아니 근데 손을 꽉 잡고 계신데 힘이 왜 이렇게 나죠? 장어 먹잖아요. 장어탕을. 장어집 사장님도 힘이 좋으시군요. 아, 그럼 오늘 장어탕 맛의 기술 한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갑시다. 아, 저쪽으로 가시죠. 진짜 에너지 힘이 넘치시다. 넘치시네요. 네. 그나저나 송동욱 씨가 오늘 되게 장어 같아. 옛 눈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장어 식품에 대한 극찬. 성인병 예방과 뇌세포 활성 등에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노화 방지 정력 증강의 일품인 여름철 강장식품입니다. 와, 진짜 살아있는 장어를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이 장어 힘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아, 그럼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어떻게 궁금하네요.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 장어의 이 친구에게 어우, 한번 잡아보세요. 아유, 이게 맨손으로 잡아도 돼요, 어머니? 갑자기 장어 맨손 잡기가 됐네. 아, 근데 제가 또 제가 운동을 하고 아우. 잡죠. 힘이 세 가지고 절대 못 잡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도전. 자. 보이? 될까요, 2차에는? 사장님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님도 지금 장어 20년 외길 인생을 걸어서 어머님도 이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힘내십시오. 한번 잡아보세요. 이 힘을 보세요. 왔어, 왔어. 와, 와, 와. 야, 이 남자한테 좋다는 그 꼬리. 잡았나요? 아. 와, 진짜 끈적끈적한 게. 싱싱하잖아요. 왜 꼬리를 먹어야 남자한테 좋다는지 알겠어요. 꼬리 힘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진짜. 그럼 좀. 와. 자, 그러면 이 장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셰프님? 이 장어를 가지고요. 머리하고 뼈는 분리하고 살 넣고 육수 끓여 가지고 장어탕을 끓일 거예요. 아유, 얼른 가시죠. 일단 가시죠. 빨리 빨리.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장어탕 조리에 들어가 봅니다. 장어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장어의 내장을 빼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뼈를 골라내기도 하고 통째로 쓰기도 하는데요. 장어탕의 첫 번째 맛의 기술, 육수는 장어 머리와 뼈를 푹 구워 만들어라. 장어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약 5시간 동안 끓여주는데요. 이렇게 푹 구워내면 장어의 비린 맛은 없어지고 깊고 구수한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뽀얗게 우러나는 육수, 정성만큼 진하게 탄생합니다. 야, 이게 그 4-5시간 정성이 들어간 육수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아, 아니 향에서부터 그 장어의 향이 느껴지는 게 안 비린데요? 안 비릴까요? 안 비리고, 아, 근데 진짜 장어 앞에서 정말 미안하지만 약간 되게 그 숭늉이랑 약간 맛이 비슷해요, 어머니. 푹 몇백 마리라서 고와서 그래요. 맑은 물이니까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대로 마실 수가 있어요. 장어탕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이것도 장어탕에 들어가는데요. 몸에 아주 좋아요. 참 좋아요. 장어만큼이나 몸에도 좋아요, 이게? 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뭐죠? 그냥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푸라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토란대예요. 토란대 그거 몸에 좋다고 하던데, 이거. 몸에 좋잖아요.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아이고 떨려.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혀가 마비는 느낌인데. 아, 왜 이렇게 막 몸에 좋다니까 그냥 망가져서 그래요. 왜 이래요? 죽진 않고요. 이거를 쌀뜨물에 담갔다가 삶아야 돼요. 그러니까 독소를 빼야 돼요. 장어탕의 식감을 살려주는 토란대. 말린 토란대는 쌀뜨물에 삶아서 아린 맛을 제거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란대에는 비타민과 칼륨, 인 등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혈관질환에 도움이 되고 만성장염 개선에 탁월하다는 사실. 맛과 영양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토란대, 여기에 우거지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맛의 기술, 바로 삶은 토란대와 우거지는 된장으로 버무려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살려줍니다.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밥 한 그릇 뚝딱할 것 같아요. 이열치열 장어탕, 이제 드디어 준비한 재료들이 만날 시간인데요. 장어뼈와 머리를 구워 만든 육수에 된장에 묻힌 토란대와 우거지를 넣어서 끓여주는데요. 여기에 삶은 장어와 함께 매콤한 맛 살려줄 양념을 풀어줍니다. 저 양념 비법도 나오나요? 궁금한데? 자극적인 맛 대신 감칠맛을 살려줄 채소 송송. 어떤가요? 뭔가 좀 허전하시죠? 바로 들깨가루를 올려 장어탕을 완성해줍니다. 최고의 보양식 장어탕, 시간과 정성, 좋은 재료와 지혜로 맛있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셰프님, 장어 외길 인생 우리 셰프님의 장어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호로록. 아까는 구수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매콤하면서도 담백하고 또 칼칼한 게, 야 이거 국물이 어머니 밥도둑이겠어요. 야, 아, 진짜 저렇게 먹어야지. 오늘로써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일단. 입맛을 잠깐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뭐예요? 들깨 들어가고요. 토란대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 아까 먹던 토란대. 네. 아, 토란대, 그 떫은 토란대 이렇게 맛이 바뀌는 거예요? 네. 아, 전구지가 또 열을 식혀주는데. 부추. 여름에도 좋잖아요. 남성분들도 좋아해요. 아, 남자한테 좋나요? 네. 어디 힘쓸 때 그래서 없지만. 오늘 손동욱 씨가 에너지가 넘쳤나 봐. 힘.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장어의 머리와 뼈를 이용해서 5시간 우려낸 진한 육수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쌀뜨물에 토란대를 푹 삶아서 뜨분 맛을 잡아라. 뜨분 맛 잡으시고요. 세 번째 맛의 기술은 된장을 이용해서 기본 맛을 잡아라. 우리 몸의 원기 회복의 으뜸인 장어. 장어!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장어! 활력 충전은 내가 책임진다! 최고의 보양식 장어탕으로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정성으로 한 번, 맛과 영양으로 두 번 감동시키는 장어탕!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